한국 문학 발전과 포교를 위해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스님의 법호로 딴 법계 문학상이 제정됩니다. 장편 소설과 장편 동화 부문으로 아직 등단하지 않은 신인이나 등단 5년 미만의 신진 작가가 대상입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조계종 전국비군위에 초대 원로의장에 추대된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스님. 운문사에 주석하며 졸업생 2천여 명을 배출하고 강사 16명과 연구생 40여 명을 길러냈습니다.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 법계 장학회와 법륜 비군이 장학회를 설립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도 발전 기금을 전달하는 등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는 명성스님이 한국 문학의 발전과 불교 포교를 위해 큰 마음을 냈습니다. 불교 문학을 하는 작가를 양성하기 위해 명성스님의 법호를 딴 법계 문학상이 제정됩니다. 이제 문학이라는 장르가 포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신인 불교 문학을 하는 작가를 길러내는 일을 이제 당신의 마지막 하나의 그 사업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서 법계 문학상이 제정이 됐어요. 법계 문학상은 장편 소설과 장편 동화 부문으로 나뉘며 아직 등단하지 않은 신인이나 등단한 지 5년 미만의 신진 작가가 대상입니다.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장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 1000매 내외이며 장편 동화는 200자 원고지 300매 내외입니다. 작품은 매년 10월 31일 마감하며 예심을 통과한 약 8편 가운데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대상에는 상금 1,500만 원, 우수상에는 상금 500만 원, 가작에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며 매년 12월 초 시상합니다. 불교적인 내용을 한정해갖고 신인 작가를 좀 발굴하고 이건 이제 우리의 욕심이고 기대겠습니다. 조금 그들을 이제 뽑아만 놓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좀 지원을 해서 한국 문학을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작가로 키우는 그런 것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운문사를 비군이 전문 교육기관으로 키운 명성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그린 작품이 올 가을 발간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